안녕하세요. 머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0일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올려드렸던 이 루시드가 로빈슨 LLP 주주권리법률사무소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고소까지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해프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 이 루시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루시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를 받은 게 기존 생산 전망을 전부 하향 조정한 거고 그래비티 SUV 생산도 미루고 이유는 공급망 문제와 물류 문제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기사 제목은 루시드 주주들은 법적 분쟁 조짐에 걱정을 해야 합니다. 부제는 루시드 그룹과 루시드 주식은 2022년 또 다른 생산 감소를 하면 안 됩니다.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루시드 그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했고 이 보도에 따르면 루시드가 공급망과 물류 문제를 과소평가하여 생산량을 과대평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이러한 잠재적인 나쁜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악덕 변호사 일시적인 해프닝 같은 간단한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것이냐, 왜냐하면 루시드 미래를 위해서 주주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루시드가 IPO 당시 예상을 했던 CEO와 이사회가 예상을 했던 것과 현재 또 개정을 해서 생산량 발표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루시드는 2021년에 577대, 22년에 2만 대, 23년에 4만 9천 대를 만들기로 했고 이 속에는 그래비티 SUV 1만 2천 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월 28일 어닝에서 루시드가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전기차 400대만 제작했다고 인정을 했고, 더욱이 2022년에 생산 예상을 2만 대에서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로 줄였고 2023년의 예상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SUV 출시도 2024년까지 미뤘습니다. 원형 발표 후에 루시드 주가가 35% 하락을 했고 생산량 감소가 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선의의 변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펙의 과도한 약속과 납품 미달의 예인지 물어봐야죠. 스스로에게. 이 집단 소송의 배후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것이 후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스펙의 과도한 약속과 납품 미달의 예라는 것이죠. 루시드는 이 기자가 루시드에 대해서 4월 초에 기사를 썼는데 캐나다 시장 진출이 미래의 판매량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이번 소송은 루시드가 2022년 추정치의 35% 삭감한 것을 좀 어떻게라도 맞추려면은 생산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4월 초에 작성되었던 기사의 일부인데요. 3월 24일 루시드는 올봄에 캐나다에 납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시장 판매를 위해 토론토의 요크데일 쇼핑몰에 새 스튜디오를 오픈했고 북미의 23번째 스튜디오입니다. 22년에 생산량을 대폭 증대해야 되고 캐나다에서 1억짜리 루시드에어 판매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이게 루시드의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 루시드 주식의 소유 리스크는 2022년 생산 예측지를 줄였다는 점이고, 만약 이게 실제로 줄어들어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 루시드 주식이
10달러대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19달러로 갔었다가 겨우겨우 2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다시 10달러대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당연히 최근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간단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생산량 문제로 인해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하고 루시드가 나아가야 할 단기적인 과제에는 캐나다로 판매량이 늘고 또한 생산량도 늘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모듬투자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미장 열리면 루시드 주가가 또 한 번 더 쭉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